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또 2차 준비 합격 전략 이렇게 들으러 오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임 근제를 맡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1차 합격 다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또 합격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2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최선을 또 다해야 된다. 그렇죠?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일종 손해사정사, 옛날 2008년에 땄어요. 저는 2004년에 동부아재라 그랬죠. 지금은 DB손해보험에 입사해갖고, 화재, 배상, 근제보험을 실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동차 보상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무를 한 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점장도 하고, 뭐 본사에도 있고, 준법감시팀 뭐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보상해서 뭐 후유장애 사망, 실손의료비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퇴사해서 지금은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학원 강의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신체 손상은 2018년도에 땄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책임 근제는 이미 2008년에 합격했기 때문에 과목 면제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세 과목만 봤으면 보면 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네 과목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하다가 다른 과목 세번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기억이 안 나.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일해요. 밑 빠진 그 독에 물 붓기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담는 거야. 계속 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보험조사 분석사.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학원 강의 들을 때 저도 박세원 그 선생님 자동차 강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보험은 그때 타고 줬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듣는 스타일로, 그렇게 강의 패키지 강의는 안 끊고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학원 강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니까 이제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학원 강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경인방송 산업재해 패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이런 거, 그리고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여러분들 아주 축하드리고요. 또 좋은 우리 자격증의 길로 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 자격증 손해사정사.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사이트 이런 데서 보면 막 힘들어 죽겠다, 왜 하냐 뭐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그런 글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힘든 사람들만 글 올려요. 저기 돈잘 벌고 해피한 사람들은 글안 올립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잘 벌고 해피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기 안 해요. 왜?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또 좋은 직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회사원은 관계가 없는데, 저같이 독립손해사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나와서 하면 퇴직해요. 그럼 할거 없잖아요, 솔직히. 은행 나와서 뭐 해? 간평사 따로 따야 돼. 엄청 힘든 거 아시죠? 감정평가사. 근데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또는 뭐 근무하다가 나왔어. 그래도 내가 사무실을 차릴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사무실 없어도 돼요.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된다고. 그다음에 고정비가 안 들어가죠? 왜? 우리는 지식산업이잖아. 손해사정서만 쓰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에다가 프린터만 있으면 돼.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프린터 없어. 그러면 뭐 있잖아요. 프린터 나라 이런 데 가서 해도 되고. 저도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프린터 나가서 막 복사하고 100장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래요?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때요?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막 1억, 2억씩 들잖아요. 카페를 하려고 해도 5천 이상 들고, 그죠? 근데 망하면 5천만 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증금 뭐 천에 월세 100 이러면은 뭐 망해도 그러잖아요. 망할 일도 없고 적자가 안 납니다. 하여튼 좋다. 자, 그래서 2차 세비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99일 남았더라고요. 맞죠? 99일.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일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시험은 멘탈 싸움이에요. 그죠? 멘탈.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가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신 에너지가 없으면 몸은 안 움직여. 왜?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지치고 피로하고, 그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절실함. 내가 절실하게 합격하고 싶다. 올해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 할까 말까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내가 꼭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한 정신, 그리고 시간 확보.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 왜? 가정주부 이런 분들은 막 많이 도전하거든요. 가정주부분들도. 그러면 애기 봐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 수강생 중에서 막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하다가 애기 유치원 보내고 뭐 중간에 1시간 하고 또 저녁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남편 눈치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직장인분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해서 집에 와갖고 9시부터 눈 감기는데 막 억지로 보고 집중도 잘 안 되잖아. 하지만 해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동부아재 다니면서 땄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7시에 업무 종료를 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끼리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딱 먹고 8시에 와서 회의실에서 10시까지 탁 한다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그 다음에 집에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철 타고 갈 때 약술 서브너트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보면서 다 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 마지막 한 달 계속은 못해요. 너무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약해가지고 하여튼 시간 확보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원래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생각.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날 운 좋으면 합격할 수도 있다. 약간 간당간당 하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도 한번, 운도 중요해요. 실력이 짱짱한데 한 과목 이상한 거 과락 나와가지고 떨어진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실력이 아 이거 좀 또 합격하기 좀 애매한 실력인데 그날 뭔가 운빨이 받는 날 있잖아요. 그럼 한 과목 그냥 의학이론 막 75점 이렇게 나오면 합격하는 거야. 다른 거 50점대 깔아도, 맞죠? 다른 거 뭐 50점, 뭐 53점, 48점 이러다가 의학이론 77점 그럼 합격이에요, 그분은.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 판단하여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결국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2차 시험 때까지. 마지막 한 달 동안 실력 급상승. 마지막 한 달에 저도 옛날에 준비할 때 저희는 5월 저희 DB 손보 같은 경우는 합숙이 있었어요. 3주간 합숙 연수원에 다 때려 넣어. 합격할 만한 애들만.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5월경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예를 들어서 상위 뭐 30% 안에 들어야 돼. 근데 그때 저도 5월달인데 모의고사 재산보험 풀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력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5월인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마지막, 그죠? 마지막 7월에 콱 올라간다고. 그걸 노려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한다. 시험 두 달 전 되면 매일 시험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왜? 자기가 알아요. 나 안 된다는 거. 나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알아요. 두 달 전, 지금 하잖아 이제. 아, 100일 남았다. 한번 해보자. 근데 두 달 전부터는 자기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지막에 최소한, 그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기했어. 2차 시험 때까지 공부 안 되잖아요. 뭐가 끝이 나야지 그 다음부터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2차 시험 때까지 붕 뜬다고 그 피 같은 두 달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년을 합격한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할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그게 다 힘이 되잖아요. 내년 시험에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멘탈 떨어지면 그냥 안 해버린다고.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 지금 실력 안 돼도 2차 시험 때까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끝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혹시 올해 어쩔 수 없이 안 되더라도 내년 합격에 강력한 토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 이제 7월에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2017년에 부서 이동을 했어요. 임보험 그 보상 조직으로. 근데 7월에 왔다고. 그런데 그때는 시험이 8월 하순이었어요. 8월 뭐 15일인가 23일 한 달 땡겼잖아요 지금. 아시죠? 그래갖고 근데 왔는데 준비하래 시험. 그래서 준비했죠. 그때 해가지고 한 달 반 했잖아요. 저는 이제 또 내공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한 15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니까 그때 평균은 합격 점수인데 아 재산보험이 보험이 39.3 그래서 0.7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0.7점, 1점 차이, 뭐 2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거야. 그죠? 아, 나 0.7점 차이야. 의미가 없어. 그죠? 그 대신 저 열심히 그때 했거든요. 합숙 넣어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최선을 다하면,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2018년에 공부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미 2회독, 3회독에다가 답안 작성 연습까지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년 그 다음에는 뭔가 편안하게 내가 좀 정교화 시키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공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간다. 그리고 힘들 때 자격수당 월 50만 원 생각하자. 위탁법인만. 독립손해는 없어요. 그죠? 많이 주죠? 많이 준다. 최대치라고 보면 돼. 최대치. 자격수당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사 자회사는 10에서 20. 더 적어요. 원수사는 뭐예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뭐 있습니까? 하나손보 이런 데도 있죠. 그런 데를 원수사라고 해. 원수사. 그런 데는 10에서 20. 얼마 안 줘. 근데 위탁손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법인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보험회사로부터 조사권을 수임받아서 손해사정 업무를 시행하는 위탁법인이라고 해요. 거기는 보험회사로부터 일을 받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사가 부족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50만 원까지 준다고. 50만 원. 제가 최고 듣기로는 70까지 들었습니다. 월 7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격증이 부족하다. 우리는 340명만 뽑잖아요. 신체선사 기준으로. 맞죠? 공인중개사 이런 거 막 몇만 명씩 뽑아버리잖아. 그럼 그렇잖아. 우리는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가치가. 근데 독립손사는 사실상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수당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손사 하실 분들은 개인 사업이니까 독자 생존. 근데 이제 좀 나이 20대, 30대 분들은 무조건 일단은 회사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야 돼. 그죠? 경험 쌓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해도 되고 나는 무서워 그러면 계속 회사 다니시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